왜 레깅스 입고 잤지?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입고 잔 줄도 몰랐네요. 복근이 언제쯤 짙어질까요? 배가 고프니까 얼른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. 아침 먹으려고 하는데 평소에 뭐 먹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뭐 먹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제가 근육량이 부족해요. 그래서 단백질 섭취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시기예요. 닭가슴살은 생닭가슴살, 저염식 안 통해요. 저는 무염식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어요. 일단 밥 먹으러 가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. 닭가슴살을. 오늘 헬스장이 닫아서 펀트라는 걸 해보려고 해요. 진짜 맛있는데? 전신 운동을 하고 싶어서 검색을 했더니 히브뜸? 죄다 이 사람 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좀 유명한가요? 몸매는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옷 센스는 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해야 되겠다. 저 이걸로 해야 되겠어요. 커피 됐어? 안경 쓰고 좀 해야 되겠다. 어때요? 네, 잠깐만요. 아니, 일요일 아침부터 이게 뭐 이렇게 쿵쿵대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어제 새벽까지 수업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겨우 자는데 이게 뭐? 쿵쿵해 언님? 뭐예요? 어? 왜 여기 있어요? 저 쫓아다니... 윗집 사세요? 저 여기 산 지 1년 넘었거든요. 저 2년 됐어요. 뭐야. 옷은 왜 널뒤 꺼리고 있어요? 저 이건 초등학교 6학년 때 원래 거예요? 맨날 파란색 옷만 입더니 오늘은 왜 틀려고 작정했어요? 뭐예요? 왜 위아래 세트를 입고 왔어요? 아니, 혜원님 왜 센터에서도 쿵쿵대더니 집에서 쿵쿵대세요? 운동하고 있었고요. 촬영 중이었는데 지금 방해하셔가지고 모든 흐름이 다 끊겼어요. 됐고 얼른 가세요. 잠깐만. 운동할 때 하더라도 이 매트 깔고 하세요. 뭐야? 슬리퍼 신고 다니시고요. 센터에서 봐요. 안녕하세요. 주말 아침인데 다들 맛있는 음식 드시고 잘 주무셨나요? 지금 인친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인스타 라이브를 켰어요. 저 시멜린이 처음으로 광고를 받았거든요. 먼저 핏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너무 예뻐요. 군더더기 없어요. 이 어깨끈이 불편하지도 않고 밑에 둘레가 불편하지도 않고 가슴도 예쁘게 잡아주는 느낌? 여기 등에 여기 살이 되게 많이 튀어나오거든요. 근데 그 아이들도 보정을 굉장히 잘해주는 느낌이 나요. 그리고 진짜 대박! Y존이 레깅스를 입으면 제일 고민되는 이제 부위잖아요? 근데 Y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. 너무 깔끔해서 민망한 것도 없어요. 거기다가 신축성도 엄청 좋아가지고 제 몸이랑 이 널디 핏의 레깅스 탑이 한 몸인가? 싶을 정도로 너무 핏이 잘 맞거든요. 거기다가 색감은 말해 뭐해요. 우리 인친분들도 널디 브랜드가 스트릿 브랜드 중에서도 색감을 잘 뽑기로 유명한 브랜드인 걸 아실 텐데 널디의 산하 브랜드답게 널디 핏에서도 색감이 화면으로 보나 실제로 보나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.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포즈를 취하는데도 살이 접히거나 튀어나오지 않고 이 옷에 딱 몸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. 제가 널디 핏을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인친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갑자기 왜 밖에 나왔냐고요? 친구가 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왔거든요. 짜잔! 지금 안에 입은 보라색이랑 헤딩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실은 지금 브이로그 찍다가 좀 늦었거든요. 그래서 친구한테 지금 와! 친구가 저 팰라고 해요! 너 뭐 입었어? 나도 널디 입었지. 봐봐.
그래서 뭐 먹자고? 나는 떡볶이가 더 먹고 싶어. 떡볶이 질. 떡볶이 말고 다른 거 먹자. 너 뭐 먹고 싶은데? 나는 단백질이면 돼. 단백질? 야, 너 먹고 싶은 거 말해. 너 지금 언니 속으로 하나 결정해놨잖아. 나 치킨 먹고 싶어. 알았어, 가자. 진짜? 어. 아싸. 치킨 너가 사라. 결국에 제가 먹고 싶은 치킨집으로 왔어요. 나 치즈볼 먹고 싶어. 치즈볼은 안 돼. 왜? 아니, 내가 먹고 싶은데 왜 안 돼? 안 된다고. 단백질이 없어. 단백질 없어도 돼? 나는 단백질이 있어야 돼. 먹고 싶은 거 시켜 그냥. 여러분, 이렇게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을 때는 끝까지 우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순살로 양념이랑 후라이드 반반씩. 야, 하지 말아라. 야, 잘 먹겠습니다. 아, 지금 얘가 다 먹어가지고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. 야, 뭘 다 먹어. 얘 다 먹었잖아. 근데 너 저쪽에 네. 빨간 색깔 얼굴 남자 봤어? 왜 저 사람? 나 저런 스타일 좋아하잖아. 얘는 어딜 가도 자기 좋아하는 남자를 꼭 찾아요. 어디 장소에서든. 나 저런 사람 여기 데려와서 합석하려 하는데 어때? 괜찮아? 나 다 먹고 네 원하면 네가 데려와. 기다려봐. 진짜 저런 친구 꼭 있죠? 안녕하세요. 저 처음 뵙겠습니다. 아!